그 뒤로는 함부로 먼저 블록버스터를 개봉하려는 회사가 없었어. 그런데 톰 크루즈가 일바로 강행한 거야.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시러 오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넷플릭스 이야기를 할 건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봐온 회사거든? 걱정이 돼.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거든. 넷플릭스 이야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디즈니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마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마블 이야기를 하려면 그 전에 블록버스터 규칙을 만들고 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이야기를 해야 돼. 이 감독 얘기를 하려면 그 전에 선배님이었던 조지 루카스랑 스필버그 감독 얘기를 해야 되고 이 두 사람 또 얘기를 하려면 70년대 미국 영화 얘기를 또 해야 돼. 70년대 영화 시대를 끝장낸 게 스필버그랑 루카스거든. 이 둘이 공공의 적이었어. 그러니까 항상 영화판은 이래. 그 시대의 공공의 적이 된 사람들이 다음 시대의 규칙을 만들어. 놀란도 한참 그랬지? 작가주의 감독이 상업 영화로 빨려 들어가는 신호탄을 만든 사람이 놀란이잖아. 요즘은 또 마치 크리스토퍼 놀란이 극장을 지키는 수호신 같거든? 어쨌든 뭐 요즘 핫했던 건 톰 크루즈니까 이 형님부터 시작해볼게. 수민아, 넌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봤어? 탑건 1을 개봉한 게 아마 80년대인가 90년대 그 정도쯤일 거야. 톰 크루즈가 이때부터 청춘 스타로 뜨고 있었거든. 탑건 1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하다 하더라고. 2를 만들 때도 시나리오를 몇 번이고 기각했었어. 이 영화에 어울리는 시나리오랑 이 영화에 어울리는 기술력까지 갖춘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아. 심지어 감독도 조세 코센스키라고 그 오빌리비언이라고 거기서 호흡을 맞춰보고 뭐 그 뒤로 사실상 본인이 키워준 거지. 톰 크루즈는 감독을 정할 때 자기가 오디션 보고 그러지 않아. 파라마운트 회장한테 직통 전화를 걸어버린다고. 지금의 미션 임파서블이 그렇게 정해진 거야. 톰 크루즈는 그 단순히 액션 배우 장인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사람이야.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배우거든. 이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영향력 순위에서 1위가 캐리 그랜트였고 2위가 마릴린 먼로였고 3위가 아마 톰 크루즈 정도였을 거야. 지금은 톰 크루즈가 올타임 넘버원이야. 캐리 그랜트는 누구예요? 톰 크루즈 같은 인기를 가진 조지 클루니? 그러니까 섹스 앤더 시티 같은 드라마를 보면 여주인공이 그래. 나는 캐리 그랜트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당대에 그레이스 켈리나 오드리 헵번 같은 당시 유명했던 여배우들이 전부 캐리 그랜트 상대역이었어. 막 히치콕 영화 주인공으로도 유명했고 캐리 그랜트가 당시에 전설이었거든. 어쨌든 돌아와서 문제는 이번에 파라마운트 보스가 바뀌었어. OTT 시대가 왔으니까 디지털 친화적인 비전이 필요했던 거지. 욕까진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톰 크루즈의 탑건을 OTT에 동시에 개봉하자고 말해. 톰 크루즈가 그 말을 듣고 뒤집어진 거야. 변호사를 데리고 난리도 아니었던 게 새파랗게 갓 들어온 회장 나무내기가 감히 나 톰 크루즈가 수십 년간 기다렸다 속편을 만들었는데 OTT 개봉을 권해? 물론 이 회장 입장도 이해는 가. 그 전에 할리우드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 이른바 테넷 게이트라고 불러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 때 놀란 감독이 극장을 수호하겠다고 테넷이란 영화를 개봉을 강행했어. 이때도 영화사에서 감독 눈치 본다고 개봉해준 거나 마찬가지였거든. 놀란이란 감독을 독점 소유하는 대가라고 할까? 그리고 완전히 망했어. 그 뒤로는 함부로 먼저 블록버스터를 개봉하려는 회사가 없었어. 그런데 톰 크루즈가 일바로 강행한 거야. 그리고 대박이 난 거지. 아마 역대 흥행 20위에서 30위까지 올라갔을걸? 그 당시에 스필버그가 그랬어. 톰 크루즈가 코로나에서 극장 산업을 완전히 구원했다고. 그 당시만 해도 다들 극장 비즈니스는 이대로 끝장났다 싶었거든. 그만큼 OTT 권력이 엄청났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특정 배우나 감독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화 산업의 특성이 이래. 마치 명품 산업하고 비슷해. 겉으로 봐서는 그걸 소비자들의 수요를 따져야 되는 바텀업 시장처럼 보이는데 보면 볼수록 이 시장은 탑다운이거든. 공급단에서 일부 플레이어의 권력이 너무 세. 그러니까 사람들 감동시킬 제작자나 감독이나 배우가 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들이 뭔 일을 하는지 보는 게 소비자 반응 보는 거 이상으로 중요해지는 거야. 명품도 마찬가지지. 사람들 눈을 멀게 할 뭐 브랜드? 디자이너? 극히 제한적이잖아. 그래서 몇 명의 이해관계랑 욕망이 판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생겨. 보통은 이게 닭과 달걀이거든. 수민아, 만일 너 커머스 회사를 차린다 생각해봐. 그러면 수요를 잡을지 공급을 잡을지 일단 고민할 거 아니야. 둘 다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번갈아 가면서 잡겠지. 근데 명품하고 영화판은 일단 공급 사이드가 훨씬 더 중요해. 중요한 건 아티스트거든. 얘들이 자본주의 수요 공급 논리 그 하나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음악 시장은요?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음악 시장은 영화 시장하고 조금 달라. 훨씬 자본 논리로 돌아가거든. 힌트를 주자면 모든 감독들에겐 플랜 B에 가까운 시나리오가 뒤에 다 박혀있어.
넷플릭스가 처음에 이 시장에 접근한 게 그랬거든. 원래 할리우드는 영화에 나오는 배우랑 감독이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감독하고 구분돼 있었다. 드라마에 나온 다음 좀 짜치는 게 있었다고. 그걸 바꾸기 시작한 첫 드라마가 하우스 오브 카드야.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그 케빈 스페이시가 하우스 오브 카드 본인 드라마에 너무 자부심을 느낀 나머지 그때 시상식인가? 거기에 나와서 자기 캐릭터에 빙의해가지고 막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 그때가 신호탄이었던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대표적인 예시겠지? 이 감독들이라면 정말 하고 싶었는데 제작 여건이 안 돼서 숨겨둔 시나리오 플랜 B가 있다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이거를 긁어주기 시작한 거야. 지금은 뭐 영화 감독이나 배우들 OTT 드라마나 영화 만드는 게 어색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넷플릭스 장점이 뭐야? 이런 무제한의 자유를 준다는 거거든? 근데 단점도 있는데 단점도 무제한의 자유야. 자유가 왜 단점이에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거장들의 감독판이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게 거의 없는 거 알아? 심지어 비평적으로도 그래. 오리지널이 더 나아. 그래서 감독과 제작사의 긴장관계가 꼭 필요하거든? 대신 넷플릭스는 간섭이나 통제는 안 하지만 작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회사를 투자 펀드처럼 관리하는 거야. 우리나라 경우는 대중들 내리에 인상 깊게 남긴 분기점이 승리호였을 거야. 승리호가 극장 개봉했다면 아마 1000만 넘었을 거라고 그런 말도 많았다. 요즘에도 뭐 자주 나오잖아 그런 얘기. 한국 영화나 드라마 너무 잘 나가는데 우리도 제작 인센티브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많이 나오긴 해. 절반은 맞는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만큼 시청 시간이 자국에서 만들어진 오리지널로 방어되는 데가 드물긴 해. 프랑스만 해도 아마 문화 선진국이라 말은 하지만은 자국 프로덕션보다 미국 OTT를 훨씬 많이 보거든. 시장 전체가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미국산 작품들에 잡아먹혔다고 봐도 무방해. 그럼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은 선택권이 있겠네요? 갑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수민아 너 재벌집 막내 아들 봤어? 글로리는? 송중기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순위에 못 오르고 송혜교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잖아. 차이가 뭔 줄 알아? 그러니까 재벌집은 자기 제품이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 채널에 풀었어. 근데 글로리는 넷플릭스 독점이거든? 아 물론 스토리 차이도 일부 있겠지만 시청 순위가 초반부터 둘격차가 크게 났다고. 넷플릭스가 오리지널을 밀어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한국 드라마 제작사들이 자기가 갑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이 좀 깨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저도 요즘에 사실 극장을 안 가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사람들 요즘 극장 안 간다고 극장 위기설 계속 뜨긴 해. 나도 계속 보고 있긴 한데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은 한국 영화만 안 보러 가. 외화 블록버스터 인기는 꽤 선방중이거든. 지금 위기는 그냥 한국 영화의 위기야. 거기 재능 있는 인력들이 전부 OTT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거든. 아마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공급단의 플레이어 관점에서 본 넷플릭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CO단을 보잖아. 일단 극장과 방구석이 알다시피 우리가 콘텐츠 접근하는 방식이 확 달라요. 영화관은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뭘 볼지 정하고 간다고. 사람들 반응도 다 찾아보고 평론가들 평점도 보고 타겟이 분명해. 극장은 그러니까 각 잡고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일단 들어가면 2시간 동안 묶여있잖아. 넷플릭스는 아니야. 보다 싫으면 나오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참고하기 전에 일단 들어가서 재밌는지 탐색부터 할 수 있어. 초반 몇 분 만에 볼지 안 볼지 결정이 된다고. 이게 재밌는지 아닌지 가이드해 줄 평점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게다가 넷플릭스가 디스플레이한 작품 선정에 따라 클릭을 하게 되거든. 그럼 넷플릭스는 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냐? 걔네한테 중요한 거는 구독자들의 시청 시간이거든. 사용 시간. 얘들은 다음 작품을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이 더 중요해. 영화관에서는 안 그래. 봐봐. 예를 들어 극장에서 타이타닉을 봤다 생각해봐. 우리가 극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치가 타이타닉 같은 영화잖아. 그러면 타이타닉을 보고 나오는 길에 다음 영화 보고 싶냐고. 아닐걸? 걸작을 보고 나오는 길이면 다음 작품이 끌리지가 않아요. 역설이라고. 반대로 SNL 같은 건 한 번 보고 다음 편을 또 보고 싶게 해주는 시리즈야. OTT에선 그래서 타이타닉 같은 작품만 10편 있는 게 부담스러워. 대단한 작품만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작품의 퀄리티랑 작품 수랑 작품 종류가 그 밸런스가 마치 코카콜라 레시피 같은 식으로 정밀하게 맞춰져야 돼. 그러니까 최상의 쇼가 어떤 관계까지 도달하는지 예측하고 회사가 어떻게 베팅할지를 조절해야 돼. 이건 예술보다는 과학의 영역이거든. 영화보다 드라마가 중요해진 것도 시청 시간에 있어서 드라마가 시간 잡아먹기 훨씬 쉬운 포맷이라 그래. 게다가 넷플릭스는 한 번에 다양한 나라의 채널 공급이 되니까 작품 방향성도 대범해질 수 있어. 박찬욱 감독도 몇 년 전에 그랬다. 인간에 대한 가장 마이너하고 야심찬 이야기는 넷플릭스를 통해 풀어내는 게 국룰처럼 보일 지경이라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다큐를 만들어도 뭐 사이코패스 19금을 만들어도 블록버스터급 영향력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처음 열린 거야. 나는 그러니까 시대가 오래 흘러서 우리 눈에 만약에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 또 평범해지는 시점이 오면 이거 하나만큼은 넷플릭스가 기여했다고 문화사학자들이 얘기를 할 것 같아.
넷플릭스 덕에 우리의 10년 깊숙한 곳의 이야기를 대중적으로 다루는 법을 알게 됐다고. 오랫동안 영화제가 했던 일이거든. 근데 이제는 넷플릭스가 담당하게 된 거야. 이러면 감독들 입장에서도 몇십억 들여서 영화관에 개봉할지, 100억을 받고 넷플릭스에 개봉할지를 선택해야 되지. 재밌는 게 리들리 스콧 감독 알지? 글래디에이터 감독. 이 감독도 이번 하반기에 나폴레옹이라는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 대작을 애플 TV에만 개봉할 생각하고 있거든. 왠 줄 알아? 본인의 전작이 라스트 듀얼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 되게 자기가 애정했던 영화인가 봐. 흥행 참패했거든. 근데 OTT에선 대박이 났어. 아니 본인이 자존심 걸고 만든 작품의 관객이 OTT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감독 입장에서는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구독자 한창 올리던 시절의 넷플릭스 이야기. 이제 문제는 넷플릭스가 이제 구독자 성장세로 본인을 정의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가 문제 같아. 경쟁도 너무 많아졌어. 시장 파이도 아시아 정도가 성장세지 북미에서는 많이 멈췄거든. 경쟁이 덜 치열했을 때 넷플릭스는 당연히 킬링타임용 작품이 많이 필요했어. 사람들이 방구석에서 리모컨을 돌릴 때는 평범한 킬링타임용 작품들을 보고 싶어지거든. 근데 이제는 퀄리티를 높이지 않으면 다른 채널로 넘어간다는 부담이 생긴 거야. 작년에 주가 한창 하락할 때 넷플릭스의 퀄리티에 대해서 비판이 많더라고. 근데 테드 사란도스라고 이제 이걸 총괄하는 양반이 있거든. 비디오 가게 출신이야. 내가 좋아하는 제 CEO인데 잔뼈를 굵은 테드가 이걸 몰랐을까? 회사도 스테이지라는 게 있거든.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른 거야. 그러면 또 달라지면 돼. 달라져야 한다는 걸 알면은 달라질 수 있는 회사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넷플릭스는 그게 되는 회사고. 물론 그래도 많이 매수는 안 했어. 이게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 기준으로 보면 워렌 버핏은 투자 안 할 것 같은데 토드라면은 뭔가 투자할 법한 정도 회사는 돼가는 것 같아. 요약하자면 넷플릭스 투자 아이디어는